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 특수한 마스크를 써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멋지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은 하지 마시고 눈인사만 하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작은 부족의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인들이 무자비한 인종차별 정책을 펴가지고 흑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자 혹독한 차별 정책에 대항하는 흑인들이 막 폭통이 그칠 줄을 몰랐죠. 그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희생을 당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죽어가는 그 참극이 벌어졌어요. 만델라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가 안정적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이 직업을 포기하고 폭압적인 백인 정권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들어가서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투사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정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는 케이프타운에서도 서남쪽으로 12km나 떨어진 바다의 로벤 아일랜드 섬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독방에서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진 고문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만델라에게 어느 누구도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날마다 가슴 시리도록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가족은 당국들로부터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막 그냥 감시를 받고 모진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투옥 중에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신세를 한탄하며 감옥에서 얼마나 펑펑 서러운 눈물을 쏟아댔는지를 모릅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내가 왜 이 짓을 해가지고 그 자식 가는 걸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남아공 정부가 얼마나 증오스럽게 느껴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정도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는 오직 정의를 위해서만 일생을 불태워왔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저에게 이런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만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신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들려오는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용서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그렇지만 백인들을 향한 깊은 원망과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시그널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했어요. 그들을 용서하라고, 세상에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라고. 그래, 내가 한번 용서를 한 척이라도 한번 해봐. 내가 감사를 한번 척이라고도 해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신기하게 마음에 평온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두 발로 자기가 감옥에서 걸어나가서 아프리카 대제를 걸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가슴속에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조금씩 조금씩 감사의 빛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는 땅에 한 줄기 두 줄기의 생명의 단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만델라의 메마른 가슴속에 감사의 빛줄기가 한 줄기 두 줄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마음에 감사의 단비가 막 그냥 흠뻑흠뻑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 감옥의 천정을 바라보며 두 팔을 벌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장대비야 내려라! 주룩주룩 내려서 내 마음 깊이 떠리를 튼 원한과 증오를 말끔히 씻어다오. 제발 내 마음을 씻어다오.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는 증오를 넘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좁은 독방의 작은 창문을 통하여 불어오는 한 줄기의 바람도 왜 그렇게 감사한지, 캄캄한 밤에 불빛을 펼쳐주는 그 희미한 등불도 왜 이렇게 감사한지, 하루에 한 시간도 채 쬐지 못하는 햇볕이었지만 눈부신 햇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저 이름 모를 꽃들, 저녁이면 우레되는 풀벌레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따금씩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듣는 것도 그 빗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 부조리한 세상도 마침내 희망의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광의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맑은 여름날 밤하늘에 별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이 찬란한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앉아있는 동안에, 누워있는 동안에 넬슨 만델라는 관용과 관대함의 마음을 축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조정과 포용 능력, 인내심, 평정심, 객관적인 판단력과 확고한 신념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하여
소양을 넓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혼자 웅변 연습을 하면서 능숙한 말솜씨와 인간적인 매력 등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었고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만든 거예요. 이러기를 몇 년인 줄 아세요? 이러기를 몇 년이자 27년이요. 재판받는 시간까지 29년의 세월. 여러분, 세상에 만델라가 44세 때 체포가 되어가지고 73세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73세에. 감옥에서 풀려난 그가 맨 처음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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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나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영어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땡큐, 땡큐. 예?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만델라 선생님, 보통 사람들은 5년만 수감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어서 나와, 폐인이 되어서 나오는데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청년처럼 팔팔하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만델라가 태양처럼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를 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습니다. 강제노동에 끌려갈 때면 다른 죄수들은 다 원망하고 죽기가 싫어서 갔지만은 나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옥보다 더 넓은 대자연의 대지를 바라볼 수 있어서 나는 감사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꽃이,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저 여름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엽을 밟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여러분, 이런 만델라는 추로 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복수의 칼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인 직무를 용서하고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공존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4년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계실 때 만델라는 남아공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마음속에 끌어오는 원망과 증오를 잠재우고 땡큐! 땡큐를 말했더니 그 땡큐의 마음과 언어가 만델라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땡큐라는 한마디가 비좁고 어두운 감옥 감방뿐만 아니라 아니 그의 자그마한 가슴 속에 감사의 꽃을 활짝활짝 피어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슈퍼 감사 사피엔스가 되었습니다. 사피엔스란 말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 알잖아요. 포노 사피엔스, 코로나 사피엔스, 그런 것처럼 따라서 슈퍼 감사 사피엔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감사를 하는 게 아니오. 잘될 때 그냥 뭐 감사한 것하고 좋아서 펄쩍펄 뛰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사람,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일부가, 내 삶의 일부가 감사야. 내 몸과 그리고 감사가, 내 마음과 감사가 완전히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만든 거요. 일체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감사를 하지 않으면 허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만델라가요, 이런 슈퍼감사 사피엔스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마침내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었고 남아공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관용과 화해의 지도자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넬슨 만델라라 이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슈퍼감사 사피엔스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는 만나가서 대모하지 않고 성루에 홀로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남한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다는 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요. 아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분 나쁜 응답을 주셨느냐 이거요. 이 응답을 받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려요. 자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갈대아인들은 저렇게 무지한 놈들도 잘 살고 형통하는데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하박국아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끌려가는 중에도 함께 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네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여기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요. 자신과 동족에게 어떤 역경과 시련이 고난이 와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 이게 뭐요? 슈퍼 감사 사피엔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아니 어느 정도 종식이 될 줄 알고 정부도 1단계로 낮췄는데 또 왜 이래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 코로나 마스크 쓰고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이런 때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런 때도 우리 하나님이 슈퍼감사 사피엔스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슈퍼감사 사피엔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슈퍼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슈퍼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제가 세게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입만 벌려. 그리고 마스크는 꼭 코 위에까지요. 예. 코 내리면 코가 지금 내려서 마스크에 묻을 것 같아. 그냥 올리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이미 하필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Why not you? 너라고 뭐 별 볼 줄 있어. 너도 예 아니야. 고난은 다 당하는 거야. 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Why not you?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또 하나에 올라가야 할 산이 있어요. 데이비드 블룩스는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하나의 과정이래요. 첫 번째 산은 자아의 욕구를 채워 입신양명, 내 인생의 성공, 뭐 개인적인 자유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지만, 두 번째 산은 뭐냐? 진정한 삶의 가치와 헌신, 정신적인 기쁨, 그리고 거룩한 자아 실현, 이타적인 사회적 봉사, 이런 산을 오르는 걸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요. 뭐 그래서 잘 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형통하면 잘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인생은 누구나 첫 번째 산은 거의 다 올랐어요. 뭐 결혼도 해봤고 자식도 낳아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인생의 산 뭐 크고 작지만 인생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산은 첫 번째 산은 오른 거예요. 뭐 저 자신도 뭐 첫 번째 산을 오른 거죠. 그럼 누구나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칩니다. 첫 번째 산을 남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르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역경이 오면 올수록, 실패를 하면 할수록 7.8기, 8.9기에 뚝심을 가지고 막 도전을 합니다. 이것도 위대한 삶이지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뭐 그냥 아주 대단한 삶이죠. 유명한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나오는 조그마한 시가 있는데요. 비둘기들 논의는 저 고요한 지붕은 철석인다. 소나무들 사이에서, 무덤들 사이에서 공정한 것 정원은 거기서 화염으로 합성한다. 기니까 중략하고요. 나에게 내 혼을 되돌려준다. 오 엄청난 힘이여. 파도 속에 달려가 싱그럽게 용솟음 치세. 중략하고 내가 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을 나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분다. 감사해야겠다. 바람이 분다.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겠다. 태풍이 분다고 그럴수록 나는 더 감사해야지.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다 첫 번째 산에 올라간 사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첫 번째 산에 못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분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바람이 불수록 더 올라가시기를 바라며, 바람이 불수록 더 악착 같은 여러분의 생의 의지를 불태우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올수록 마스크를 더 잘 써야 되고 우리가 손소독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람이 불수록 더 생의 의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나무들도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막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산에 가서 가끔 태풍에 쓰러진 나무 있어요. 저런 게을러 빠진 나무 새끼들 뿌리를 깊이 내려요. 보면요 뿌리가 넓적해가지고 깊이 안 내렸어요. 그런 게을러. 저 가을바람이 흔들리는 꽃들도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를 흔들어서 막 수분을 올리는 거예요. 꽃잎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저 산역의 가을바람이 흔들리는 구절초도 바람이 불수록 꽃대를 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첫 번째 산에 오르신 분들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 의지를 더 세우셔야 돼요. 더 마스크 잘 쓰시고 더 여러분 손소독 잘 하시고 함부로 침 툭툭 튀기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가정도 잘되고 자녀가 잘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모두 마치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자 첫 번째 산에 올라갔으면 두 번째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대로 두 번째 삶은 개인의 욕구가 아니요 이제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이요 공익적인 삶입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삶이에요. 이타적인 헌신과 정신적인 기쁨으로 오토텔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산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산은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느냐 코로나 때 적자가 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잘 돼서 감사 뭐가 안 돼서 불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 그리고 거룩한 자아실현이 나한테 얼마나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요.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막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야. 뭐 누군가를 통해서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더 내공을 만들고 더욱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키우는 과정 그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쓰리라. 여러분 아놀드 토인베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류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 있어요. 도전받지 못한 문명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해요. 잉카 문명, 마야 문명처럼 말이죠. 문명이 발달한 지역을 보니까 이건 안전하고 비옥한 지역이 아니라 척박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어찌 보면 나일강 문명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비가 오면은 막 그냥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천문학과 태양력을 연구하고 건축학과 기하학을 연구해서 마침내 피라미드 같은 걸 지었어요. 피라미드. 보세요. 저기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범람함으로써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중국에도 두 개 문명에서 양쯔강과 황하. 양쯔강은 평안해요. 사라졌어요. 황하는 막 범람하고 겨울에는 추워요. 중국의 문명은 양쯔강이 아니라 황하 문명이 기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산에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까불면 반드시 추락합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여러분 나라 임금도 옛날에 보면 여러분 괜히 알라고 까불다가 그냥 망한 거요. 역모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또 하나의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은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일단 두 개라고 또 하나의 산이라고, 이건 인칭 대명사예요. 대명사 하나.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섯 개 여섯 개의 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을 올라가야 추락하지 않습니다. 취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슈퍼 감사합니다. 슈퍼마켓이 아니라 슈퍼 감사. 내가 이만큼 복을 받고 헌신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되는 거지, 왜 나에게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그 고난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또 다른 헌신의 산, 또 다른 사명의 산, 또 다른 저 인생의 축복의 정상의 산에 올라가. 자, 오늘 이 감사, 다른 봉우리에서 하박국이가 슈퍼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요비가 했던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요셉이가 했던 감사가 이런 감사요. 그러므로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세 번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슈퍼감사 사피엔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델라가 27년 동안 언제나 슈퍼감사 사피엔스가 되었을 때 감옥 생활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감옥 생활 때문에 오히려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리고 남아공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눈물나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냐, 감사가 체질화돼야 된다. 감사가 체질화돼야 된다. 감사가 내 몸의 일부가 돼야 돼요. 내 몸의 일부. 이거요, 제가 요즘 머리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머리가, 이게 머리를 그냥 부단하게, 제가 머리를 좀 심어도 된다는, 심을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머리도 못 감고 뭐 일주일도 막 그런다고 그래요. 아무튼 심지는 않은데, 남은 머리 또 이제 손장로님 빼다가 또 심어봤자 뭐 그거 뭐 잘 난다는, 우리 배장용 장로님은 막 염색을 잘해서 저보다 더 젊게 보여. 좀 예. 좀 60대로 보입니다. 60대. 예. 하여간 60대 감상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 제가 여러분 이따금씩 머리에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가끔 이제 수면을 시켜줘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도 그때에도 이 핸드폰을 쥐고 있어요. 이게 뭐냐, 나도 언젠가 뭐요, 어느새부터 포노사펜스가 된 거예요. 포노사펜스.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그냥, 그래도 이게 뭐냐, 그런 것처럼 포노사펜스, 코로나사펜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사펜스. 감사를 안 하면 말이야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 어려움이 와도 나도 모르게 감사를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부정이 탈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이 감사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상의 아름다운 가치의 정상들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이는 못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막 허탈해서, 아 진짜 내가 감사 안 하면 안 돼, 이런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감사 없이 오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감사 없이만 못 살아요. 내가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상에 나는 감사 없이는 못 살아요. 한 번 더 한번 잡아봐요. 이 세상 감사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감사 없이 난 못 살아.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말이요, 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벼랑 끝이 나오는 거예요. 벼랑 끝. 저 밑에는 뭐 무슨 바위가 떨어져 있고, 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밀어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프랑스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0m 전 계속 나를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벼랑 끝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밀어내시지는 않으시겠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잘해왔는데 하나님은 나실 테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걸, 하나님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뜨려 버리셨다. 하나님 밀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때야 나는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저 절벽 아래 밀어뜨리겠습니까? 날개를 만들어 놓고 밀어뜨리는 거요. 그때 날개를 달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필요 없어. 날개로 날아서 저 산봉 우리로 날아가는 거요. 아! 할렐루야! 감사. 나만 기뻐한 것 같아요. 이미 나에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날개 부드덕 나는 날아간다. 메롱.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시나요? 벼랑 끝은 피하세요. 날개도 없는 양반들이 떨어지면 죽어요. 날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미실 때만 날아가요. 그냥 갔다가 내 의지로 뚝 떨어지면 죽어요. 이마 깨져서. 그럼 네가 또 장례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실 때, 그때 우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그냥 감사가 아니요, 슈퍼감사. 오늘 슈퍼감사 사피엔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슈퍼감사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슴이 허전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피엔스에게 뭐예요?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비가 이런 감사를 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를 했을 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하박국이 이런 감사를 할 때 모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슈퍼 감사 사피엔스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모멘텀을 준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이종민 목사님과 함께 어느 우리나라의 그 여론조사 그 대표를 만났어요. 제가 대표님께 물어봤어요. 대표님, 한국교회를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가슴 철벽거리는 대답을 들었어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니, 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가 초토화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꼰대 역할만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내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울음이 북받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쓰셨던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어르신도 우리 기독교가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요, 기독교 꼰대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와 소통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를 선언하며 나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론 전문가입니다. 내가 신정주의를 비롯해서 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내 교회론 책만 해도요, 옛날에 붕이 가면 맨날 교회론만 제가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내가 교회론자이지만, 교회주의자이지만, 그러나 교회주의자, 꼰대 교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시대와 소통하며,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등 돌리거든요. 그래,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앞서 나가다 보면은 또 욕먹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전령기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날개로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호. 하나님, 날개짓을 하며 새로운 산들의 봉우리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가 필수야. 감사, 슈퍼 감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저 절벽 아래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언젠가 날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역경을 주신다는 거요. 누구 때문에 그때 감사해요? 그냥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경 양로님 아버님이 편찮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아무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저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엇 때문에 감사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자, 한번 하박국 3장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1부, 2부, 3부 공이 뭐 수천 명씩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들 정말 여러분 그럽시다. 이 어려운 때 뭐 누구는 얼마나 잘 되고 누구는 얼마나 못 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주 우리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임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총회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 이거 좀 풉시다. 교회 문 닫고 어려운 거 이거 우리가 좀 도와주십시다. 한 명의 반대가 없이다 동의해 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슈퍼 감사 사피엔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나는 이제 감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감사가, 이 슈퍼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도움닫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발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런 감사 없이는 못 사는 슈퍼감사 사피엔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이는 못 살아, 불평하고는 못 살아, 감사 없이는 못 살아, 원망하면 못 살아.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래도 감사해.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래도 감사해. 감사 없이는 못 살아, 불평하고는 못 살아, 감사 없이는 못 살아, 원망하면 못 살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진짜 슈퍼감사 사피엔스입니까? 아니면 불평 사피엔스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슈퍼감사하는 사피엔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이는 못 살아, 불평하고는 못 살아. 하나님, 우리 모두 감사 사피엔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여러분 1분 동안 묵상하며 소근소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저에게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그냥 슈퍼감사 사피엔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저 아름다운 대제를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을의 코스모스 저 구절초 이름 모른 꽃들, 주여 가을의 대제를 적시는 빗소리를 듣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슈퍼감사 사피엔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 없이는 못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는 허전해서 살 수 없는 진정한 슈퍼감사 사피엔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